한 소녀가 잔디밭에 앉아서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. 저 소녀는 11살로 학교를 가기 위해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중입니다. 이때 좀 전에 지나갔던 차가 길가에 쓱 차를 세웁니다. 그러더니 차에서 한 남성이 내리고 소녀에게로 뛰어갑니다. 소녀를 납치하려 하고 있습니다. 소녀가 발로 차고 반항을 하자 범인은 넘어지면서 소녀를 놓고 도망칩니다. 제레드 폴 스탠가는 아동성 범죄 전과가 있고 다른 범죄 이력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소녀가 처음에 이 차를 본 것은 2주 전에 이 남자가 자신에게 이런저런 것을 물어봤었고 이 내용을 엄마와 학교에 가서 얘기했고 엄마는 2주 정도 직접 학교 스쿨버스에 태워보냈다고 합니다. 그런데 하필 저때 엄마가 데려다주는 것을 중단한 때라고 합니다. 이걸 볼 때 범인은 계속 저 소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. 정말 소름돋는 일입니다. 이때 범인은 칼을 들고 있었지만 소녀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가벼운 찰과상 정도지만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. 범인은 그날 저녁 체포됐습니다. 경찰이 갔을 때 차량 범퍼를 검은색으로 칠해놓았다고 합니다. 범인이 끌고 가려 했을 때 소녀는 슬라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범인의 팔에 슬라임이 묻어 있어 결정적 증거로 체포됐습니다. 경찰은 11살 피해자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매우 끔찍한 결말이 났을 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